안녕하십니까.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은 애증의 종목 삼성 SDI를 준비했습니다. 삼성 SDI는 제가 요 마에 20만원 구간에서 샀다 팔았다를 지금 몇 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회사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어요. 삼성전자가 1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업황 자체, 전기차 업종 관련해서도 이 회사가 세계에 뭐 1, 2, 3를 다투는 회사는 아니지만 분명히 수요가 증가되는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같이 성장하고 있는 그 추이에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맞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소차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국처럼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에 사실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샀다 팔았다를 지금 여기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비중을 좀 줄였지만 다시 다른 전략을 가지고 가는 걸로 했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중 바닥형 잘 지켜주고 있고, 전저점 수준에서도 한번 이탈은 했지만 200일선 아래에 있는 이5% 정도의 여유를 봤을 때는 지켜줘야 될 선들은 잘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봉상입니다.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전저점을 연결한 지지대의 그 중요한 선을 오늘 잘 지켜주면서 강한 밑꼬리가 좀 달려있긴 하지만 강한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싸잖아요. 최근에 어쨌든 지수가 낮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우량주를 낮게 산다는 거는 지금 사실 너무 많은 종목을 사고 싶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을 뭐 20% 30%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5% 이내로 이런 종목 하나씩 놔두시면 빠져도 사실 크게 불안하지 않다는 그 경험적인 측면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차트보다는 어떻게 보시면은 이제 뒤에 기업의 내용이 좀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은 동향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부분은 없어요. 기간이 뭐 눈에 띄는 그런 점은 찾기가 힘들고요. 대차장구도 마찬가지로 뭐 감소하는 국면이 있었고 또다시 조금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중요한 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판단에 따라서 좀 출렁일 수 있겠습니다. 공매도 대차장구 자체가 좀 많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한번 또 어떤 뉴스나 이슈에 영향을 받게 되면 또그 중요했던 지지선들을 무너뜨리고 내려갈 확률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비중이 높기 때문이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비중이 높고 시총은 14조 정도. 그래서 이 회사를 살펴보면 소형 전지, 자동차 전지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문과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전자재료, 실적을 깔고 가는 전자재료 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메인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전기에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한 부분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매출 구조는 이 전지 사업부와 전자세제로 사업부로 나누어집니다. 소형 전지의 비중이 가장 크고요. 자동차 전지 부분에서도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ESS라는 부분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수혜주라고 그 일컬어지는 이유도 요 ESS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뭐 적게 드리고 많게 드리고 하면서 이제 공급을 조율해주고, 에너지 이용 부분에 대해서도 공급 시스템 같은 거를 제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도 매출액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DI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매우 치열한, 그렇죠. 세계적으로 벤츠나 BMW나 전부 다 전기차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재료 부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전지 사업 부문에 대한 경쟁은 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중국의 이 회사가
폭스바겐이나 이제 이런 우량 회사들을 상대로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의 엄청난 양을 배터리를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앞서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유럽 업체들이 이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 이후로 이제 휘발유보다는 경유 쪽에는 이제 거의 수요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전기차나 수소차, 대체 연료 쪽에 진입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차에 꽂히셔서 또 많은 테마주들을 양성하고 계시고 현대차를 몰아주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는 수소차보다는 전기차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까지 국가에서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이런 시장 선점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202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이게 또 폐지가 될지 유지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국, 유럽, 미국은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먼저 보실게요. 그래서 전기차 부문에 대한 삼성 SDI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중국 업체가 2020년까지 이 정도 규모, 그다음에 파나소닉이 이 정도 규모, 현재 시장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는 파나소닉입니다.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삼성 SDI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 거의 옛날 같으면 이 파나소닉 같으면은 이제 우리 시장의 탑티어입니다. 1번이에요. 옛날 같으면 파나소닉은 뭐 텔레비전이나 뭐 카셋 오디오 이런 거 에어컨 이런 거 했었는데 최근에는 파나소닉 매장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요. 좀 거짓말 보태서 없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배터리 위주로 전시해 놓고 최신 차량들 전자제품 이런 것들 다 해놓은 그 전시해 놓은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앞으로 이런 전기차 쪽에 더욱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뭐 BYD, 그다음에 이런 추이에 있고 삼성 SDI는 현재로서는 시장에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뒤에 나오겠지만 2023년까지 이 캐파를 늘리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장의 그런 트렌드는 분명히 잘 따라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집중하는 결과로 현재로서 요 파란색 구간이 이 배터리에 대한 수급입니다. 현재 점점 수급이 부족해질 거로 예상이 되죠. 2022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유럽 업체들이 배터리 시장에 직접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수급이 타이트하다. 배터리의 수요는 요 어두운색 막대 그래프로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수급이 타이트해지는 그런 예측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거기에 맞춰서 이 캐파를 증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국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잇따른 투자. 삼성 SDI가 이제 현재로서 9천억 원 이상, 그리고 1조 3천억 원 이상을 중국 시안과 텐진에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따르면 2019년 초에 중국 텐진시에 완공할 거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추가적으로 4천억 원을 더 투입해서 뭐 추가적으로 캐파를 늘린다. 그래서 투자액이 이만큼 될 것이다. 현재 언론 보도가 나와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계속해서 캐파를 늘리 현재로서는 아까 보셨겠지만 캐파가 작아요. 그래서 캐파를 늘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소형 전지, 중대형 전지, 그러니까 전자재료 부분이 이세 개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자재료 부분은 어쨌든 꾸준하게 뭐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을 뭐안할 수는 없으니까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깔고 가면서 시장 캐시플로우 역할을 해주고요. 소형 전지와 중대형 전지 쪽에서 이제 매출액 부문이 전지 쪽에 커지는 그런 역할을 기대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간이 아무래도 2020년, 2023년까지 소요가 되어야 된,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2023년까지 이걸 보고 기다린다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개인 입장에서는. 저는 계속 망설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다가 장대연봉 나오는 거 보고 아, 이게 시장의 트렌드가 분명히 좋은 거 맞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비중을 낮추면서 들고 가는 쪽으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앞에서 사업 내용을 보셨겠지만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해도 업황이나 업종 자체 세계적인 트렌드는 쭉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사업을 접거나 어떤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좀 나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은 회사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20만 원대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랑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시고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